여러분, 제가 과자를 채집하러 왔는데요. 지금 복장이 좀 말이 아닙니다. 제가 복장이 좀 말이 아닌데 일단은 한 마리 채집을 했어요. 이렇게 제가 지금 카메라가 없는 사이에 한 마리 채집을 했습니다. 지금 와, 이렇게 큼직해요. 일단은 더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가재가 나왔어요. 오.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알도 배고 있네요, 지금. 와. 여기 있을 줄 알고 딱 들었는데, 손을 넣으니까 있더라고요. 오. 오. 이 주작 아닙니다, 여러분. 노주작, 노주작. 자. 이야. 마치 캐비어. 캐비어를 연상시키는 그런 알입니다. 지금 이렇게 어리바리 하고 있네요, 어리바리. 자, 그럼 이 개체도 한번 일단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왠지 나올 것 같아요.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. 자,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, 제가. 아이고. 없네요. 있을 것 같았는데. 자, 이게 돌도 한번 들어볼게요, 제가. 이게 지금 물살이 세가지고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떠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, 제 예상엔. 떠서 잡는 게 지금으로선 좀 편한 것 같아요. 자, 여기도 한번 보고. 아, 없네요. 아이고, 어디 갔지? 어디 갔을까? 자, 여기도 한번 볼게요. 여기 이런 게 구멍 쪽에도 있거든요, 애들이. 자. 저기 있습니다. 여러분. 저기 보시면 큼직한 놈이 한 마리 있어요. 자, 보이시나요? 자, 여기 보시면. 저기 끝쪽에. 여기 있습니다, 여기. 자, 여기. 라이트를 한번, 자, 보이시나요? 이렇게 가재들이 이렇게 큰 구멍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, 오. 자, 잡았습니다. 이 개체는, 자, 보시면 수컷이네요, 수컷. 이렇게, 이게 배 쪽에 이렇게 두 개의 큰 지느러미랄까요? 이런 게 달려있으면 수컷입니다, 수컷. 자, 이 개체들 관찰하러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우와. 여러분, 이렇게 자연환경에서 이렇게 채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제가 계속 채집을 이어갈 건데 아무래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복장이 좀 이렇게 한데 일단 계속 채집을 이어가다가 제가 관찰을 좀 시도해보겠습니다. 아, 원래 이렇게 요란하게 잡으면 안 되는데. 가재가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네요, 잘. 자, 여기도, 안 들리네. 우와, 짱돌들이에요, 짱돌들. 자, 그럼 채집을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, 그럼 이제 내려가서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 마늘밭 보이시나요? 여기 다 마늘밭이에요. 우와, 엄청 커요, 진짜. 제가 이게 또 6월달? 6월달쯤에 또 뽑으러 와야 됩니다, 이걸. 근데 그때 뽑으러 왔을 때 또 곤충도 잡고 제가 이거 마늘 뽑는 영상도 찍고 둘 다 한번 찍어서 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. 야, 근데 진짜 많아요, 진짜. 와, 저기까지 다 마늘밭이에요, 마늘밭.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, 이거. 안 돼!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